네, 최저임금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 분배나 양극화 문제 또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로 봤을 때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오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와서 하반기 경제 운영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지금 최저임금에 따른 금년도에 일부 연령층 또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그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시장과 기업의 그 경제하는 마인드, 혁신 성장 이런 측면에서 보다 경제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마인드를 좀더 촉진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혹시 이번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혹시 그런 데에도 굉장히 마인드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인들 또 사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완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 차질없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저희가 3조 가까이 지원했는데 보완책으로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완책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일부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부담 능력과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자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시장 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또 일단 그와 같은 정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정한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 안정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3조 실링을 3조 한도를 정하고 또 간접전을 포함한 제도 개선과 연체적 방안을 내려고 했던 국회 작년 예결에서의 부대 의견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를 초과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시장 가격의 개입은 줄어드는 모양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 같은 모습이 안정화되면서 연착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 소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리요? 그리고 오늘 모두 말씀에 재정 관련 차관도 대동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셔서 하늘 뭔가 좀 설득해야 될 일이 있으셨는지 우선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고요. 금리 문제는 우리 금통위에서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로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통위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차관까지 같이 온 것은 거시 운영 전반 또 우리 경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기타 없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저희도 총재님이나 또 한군회로부터 거시경제위원회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 또 저에게 주시고 싶은 제안이나 또 충고가 있다면 듣고 싶었고 또 저희도 거시경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의견 교환하고 공유하고 또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그 같은 공유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식사하면서 제가 우리 저 이 차관에게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주고 또 우리 거시경제 운영에서 통화 재정 또 아까 총재님 말씀하셨던 구조 대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열린 마음으로 같이 온 것이고 저희가 한국은행을 설득하거나 뭐 한국은행이 저를 설득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요. 그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 교환하고 또 의견 좀 듣고 싶고 또 우리 총재님이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견 듣고 싶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굉장히 생산적이고 솔직하고 이렇게 벽이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모두 말씀해서 총재님께서 우리가 잠재 성장 트랙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 하방 그 리스크 위험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경제가 거시 경제상 잠재 성장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저희는 그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그 하방 위험 요인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중미 무역 마찰로 인해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그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무역 환경이라든지 또 국제 금융 환경 또 대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곧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상 속도에 좀 제동이 걸리면서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방금까지 말씀하셨던 유총이 의견은 청와대와 정세전에 공유를 하셨는지요? 아까 제가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추가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 교환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재님과 우리 한국은행 간부들 또 저와 우리 기재부 간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생산적이고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경제를 보는 인식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공유를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그 서로 간의 의견 교환과 또 토론을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자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재님도 공유했다고 오늘도 뭐 좋은 대화 좀 많이 나눴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또 이런 기회를 또 갖기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필요할 때 이런 현안에 관한 논의 기회는 자주 갖는 게 낫겠다. 그런 데 대해서 인정을 같이 했습니다.